여기서 이제 한 마리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방귀 먹여주면은 이제 빠쳐서 쫓아와요. 이제 열받으니까 방귀 계속 먹여줘요 입에. 그래봤자 이제 이 친구 기분만 나쁘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. 일 준비.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프레임입니다. 오늘날 스피드런 저랑 저희 공략 직원 쪼영이랑 같이 오늘 또 백룸의 새로운 시리즈 글래스룸을 바로 스피드런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제 9분대를 한번 달려보려고 해요. 형 그놈의 빡빡이 좀 치워줘. 스피드런 다운 딱. 이게 빡빡이어야지 마차를 덜 받아서 일어나기 좋은데.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그때 경찰관으로 가야겠다. 괜찮아? 0.1초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. 아 0.1초 정도는 뭐 받을 수 있지. 이렇게. 좋습니다. 들어가자. 좋았어요. 바로 엘리베이터 대가리 받고 요쪽에서 젤리 하나 먹은 다음에 빨간 문 앞에서 템들 필요 없는 거 다 버려주고 조용히 저 퍼즐 마칠 때까지 제발 기도하면서 제발 좋아요. 존나 달려요. 이 달리다가 이제 인코스로 달리는데 왼쪽에 밑에 있는 스태미너 이게 30%까지 떨어지면은 이 타이밍에 젤리를 빠르게 먹어주고 달려갑니다. 이러면은 젤리를 희손실 없이 먹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. 보통 스피드런에서 점프를 많이 하는 행위는 예, 제가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이 심심해서 뛸 때가 많습니다. 딱히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. 네. 그리고 미로의 미로사 여기 이제 엔티티 172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이 파리 괴물 애들이, 파리지옥 괴물 애들이. 얘들은 근데 파리를 먹지 않고 제가 파리인 줄 알고 저를 먹기 때문에 예. 얘들을 무시하시고 이 바람의 선물만 먹고 빠르게 나가줘야 됩니다. 이 미로를 쉽게 깨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. 뭐 여러가지 많죠. 왼쪽 벽을 짚어라 아니면 빨간 실을 뭐 해라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그쵸? 근데 뭐 미로를 깨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? 길을 다 외워라. 가장 쉽습니다. 열었어? 일단 이 파리지옥 친구 무시하고 일단 젤리 있는 저는 신이거든요. 이 농약만 있다면 저 커다란 놈을 이길 수는 없고요. 네. 조그만한 애들은 제가 이제 입 벌리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먹여줄 수 있거든요. 이제 어른을 못 이기니까 새끼들을 패야 돼요 이걸로. 농약 뿌리면서 가면은 약간 신지드 코스프레도 할 수 있습니다. 좀 아플 거야. 자, 말했죠 여러분들. 이 미로는 길만 외우면 된다. 그러면 누구나 쉽게 깰 수 있다. 길 외우면 그때부터 미로가 아니에요. 우리 집이에요. 이렇게 조용히 여기 있는 식물들을 다 미리 없앤 겁니다. 와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이제 조용도 용액 한번 먹이고 고생했으니까 목마르니까 좀 아플 거야. 이 위에 성배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오른쪽에 안 걸리게 조심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용히 해야 되는 미로인데 여기 가차 정말 중요해요. 그물 침대에서 자고 있는 우리 대원들을 일단 풀어줘야 합니다.
돌아가서 저는 쇼컷 문 먼저 열어놓고 그 다음에 파리지오 얘들 입 벌리고 있죠 지금? 얘들 이제 밥준 다음에 일로 가서 성배를 먹고 일로 가서 저의 스태미너 젤리를 채워준 다음에 이 로테 홀로 다시 나가주시면 됩니다. 나가고 풀었어? 어 풀었어. 아프지 않은데? 조금 나쁜데 엔티티의 위치들이. 이게 애들이 빨리 지나가면은 순간 저를 놓쳐가지고 5조 처리 됐거든요. 막을 해봤고요.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성배를 성배 겹치게 놨어요. 젤리까지 다 챙겨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마리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방귀 먹여주면은 이제 빠쳐서 쫓아와요. 이제 열받으니까 방귀 계속 먹여줘요 입에. 그래봤자 이제 이 친구 기분만 나쁘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. 필 준비. 형 이 앞에 이 앞에 식물 이 앞에 식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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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식물. 아 미친 식물. 와 저거 좀 보수네. 여기서 성배 업가가 제발 성배 가차가. W에다가 두면 돼. W. 아, 엇가 안 좋다 이거. 엇가다. 반대편에 있네. 페가수스 그대로 놓고 땅만 W에 두면 돼. 어디 두면 된다고? S? N? W. 어, 한. 그 다음에 페가수스 S에 두고. 대디는. 페가수스 냅두고, 페가수스 냅두고, 땅만 W. 땅만 W. 어. 피 없나? 내가 땅이니까. 악대 없어요. 일단 우리의 여신상에 골든벨 한번 올려주고 여기 있는 열쇠 먹고 어. 너 피가 너무 무서워. 나도 무서워 형. 너 이상이 씨 밟으면 갈 것 같다. 일단 문 열릴 때 빨면 돼. 나 피 빠는 거 없는데? 내가 그 문 앞에서 떨고 죽. 여기서 이제 오른쪽, 왼쪽, 다시 오른쪽, 왼쪽. 떨고 났어. 어때요? 더 이상. 미로가 아니죠? 밟고 나 초록색이랑 파란색 있거든? 숫자 몇 번인지 보면 될 텐데. 아 16 빨간색도 있어 16? 파란 거랑 초록색 화초만 꽂아주면 돼.
기다림. 됐어. 너 나오면 끝난다. 여기 숨어 있어, 숨어 있어. 젤리 있지? 젤리 있어. 가자! 이 정도 팀이 가능해. 나 멸치니까. 오. 그래서 이제 달려나가면은 이 무한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백룸을 끝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풍경 한번 봐주면서. 이렇게 딱 가시면은 I can fly! 하면서 딱 밖으로 이 백룸을 탈출한 건지 제 인생을 탈출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, 어찌저찌 9분 40초 예,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깰 수가 있습니다. 예,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여기서 녹화 좀 열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유바